키운 동강할미꽃 모종 분양하는 날. 동강할미꽃입니다. 집에서 씨앗 받아서 씨앗 뿌려서 키우는 동강할미꽃입니다. 엄청도 예쁘죠? 이렇게 해가지고 동강할미꽃도 찍으며 요즘은 두릅도 엄청도 크게 이렇게 자라 있습니다. 두릅도. 여기가 할미꽃 동산인데요. 꽃이 활짝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영상을 찍고요. 날씨가 엄청도 맑아요. 제가 이제 여기가 운동하는, 걷기 운동하는 코스인데요. 이렇게 할미꽃이 요 동산에다가 쫙 심어놨더니 엄청도 예쁩니다. 제가 운동하면서 일하다가 걷기 운동도 하는 둘레길이랍니다. 둘레길이 바로 집 위에요. 이렇게 할미꽃을 쫙 심어놨더니 예쁘게 색색이로다가 다 폈습니다. 여기가 창죽나무. 오늘 날씨는 엄청 좋아요. 이쪽에는 쫙 개나리가 활짝 폈고요. 나리꽃이 나무로다가 쫙 있고요. 개나리도 활짝 핀고 나의 텃밭. 그리고 인증샷 찍으면서 이렇게 할미꽃 동산에 할미꽃이 활짝 폈다고 사진 찍으면서 둘레길로 걷기 운동하면서 일하다가 잠시 쉬는 타임을 하고 있습니다. 와, 동강할미꽃이요. 은근히 많아요. 여기에다 이제 실을 받아서 이것도 동강할미꽃인데요. 이렇게 예뻐요. 예쁘죠? 와, 제가 이것도 올해도 또 씨앗 받아가지고 동강할미꽃을 또 씨앗 뿌릴 거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증샷 찍으면서 두릅이 쑥쑥쑥쑥 엄청도 크게 자라 있나요? 명자나무입니다. 와,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늘로 가야지. 그늘 조팝나무도 하얗게 꽃이 다 폈고요. 와, 하늘말 엄청 맑지요. 두릅도 이렇게 쑥쑥쑥쑥 자라 있답니다. 목련나무의 꽃은 하얗게 활짝 폈고요. 이제 지기 시작합니다. 와, 명자나무 애기시나무 꽃도 활짝 펴가지고요. 온갖 벌들은 다 여기로 몰려오는 것 같아요. 예쁘죠? 이게 명자나무 꽃이랍니다. 예쁘죠? 이렇게. 보기보다 실제로 보면은 훨씬 더 예뻐요. 꿀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래서 요거 꽃 지기 전에 목련꽃도 이렇게 인증샷 담고요. 오늘은 할미꽃 분양 나가는 날입니다. 몇백 개가 나갈지는 모르지만 어디로 제가 요쪽에 한쪽으로다가 한쪽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게 다 분양 나가는 할미꽃이고요. 자, 예뻐요. 꽃이 피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요거 다 분양 가기 전에 이렇게 할미꽃 사진 찍고요. 요쪽도 다 하우스에서 요쪽으로 분양 가기 전에 제가 꽃핀 거 여기 쫙 해놨습니다. 네, 그 그림자도 보이네. 벌써 4분이로다가 지났죠. 바오세미 농원에는 주로 요거는 이제 1년생 씨앗 뿌린 거 제가 하는 거고요. 이쪽으로다가 노루오줌서부터 다 쑥쑥 올라오더니 꽃이 예쁘게도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노루오줌인데요. 와, 할미꽃도 예쁘지만 애기수선화도 이렇게 활짝활짝 다 폈습니다. 예쁘죠? 요것이 애기수선화이고요. 요쪽으로 보면은 더덕씨 부러진 거는, 와, 요거는 1년생 더덕씨가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꾸만 캐서 옮기고 캐서 옮기고 그럴 것이랍니다. 할미꽃 분양 나가기 전에 이렇게 인증샷 찍으면서 이쪽으로는, 와, 이제 복수초꽃은 씨앗이로 변해가면서 한쪽에서는 예쁘게 꽃도 피고
요게 복수초 꽃이랍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면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시르다가 복수초 꽃 씨앗 이르다가 변해간답니다. 요즘은 금낭아 꽃도 활짝 피고 지금 제가 뭐를 찍으려고 그랬느냐 하면 무스카리. 무스카리가 포도송이처럼 알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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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는 요게 무스카리랍니다. 근데 보기보다 엄청 예뻐요. 내 핸드폰에는 잘 안 잡아지네. 이쪽 저쪽에다가 제가 무스카리 꽃을 다 심어놨더니 요렇게나. 요게 무스카리 꽃이랍니다. 무스카리. 인증샷 요렇게 찍으면서 요쪽에는 또 수선화가 수선화 꽃이 엄청도 예뻐요. 수선화 꽃 이렇게 하면서 6분 영상으로 바오세미 농원을 소개했습니다. 예쁘죠? 찰칵 인증샷 찍었습니다. 오늘은 할미꽃 모종 시집 보내는 날. 그래서 찰칵 인증샷 찍으며 수선화 꽃도 찍었습니다. 영상 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오세미 농원입니다. 아니다. 할미꽃 앞으로 가서 영상 꺼야지 되겠다. 아 이제 자기 목단꽃도 꽃피려고 다 멍어리멍어리 졌네요. 흰목단, 겹목단 다 있습니다. 튤립꽃도 예쁘게 다 활짝 폈고요. 할미꽃 모종 요것이 조금 있으면 한 30분 정도 있으면은 요것이 어느 집으로 시집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요거가 다 분양 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예쁘죠? 히아신스 꽃도 요쪽으로는 또 복수초 꽃도 이렇게 요거는 복수초 꽃 예쁘죠? 요거는 또 히아신스 꽃 히아신스 예쁘죠? 찰칵 인증샷 찍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매발톱꽃이 활짝활짝 활짝활짝 꽃 피우기 시작할 거랍니다. 다리아 작업하면서 다리아 작업하면서 여기가 나의 작업장이며 이쪽으로는 또 작품을 많이 해놨습니다. 여기 클레마티스도 이쪽으로 작품으로 쫙 해놨고요. 자 놀이동산 이랍니다. 찰칵 인증샷 찍으면서 오늘을 즐깁니다. 반송나무하고 반송나무하고 어울려져 가지고 엄청도 예쁘네요. 와 오늘도 역시나 영상은 10분 영상으로 되나 봅니다. 하도 하늘이 예뻐 가지고 하늘이 하도 예뻐 가지고 청중나무 순하고 나의 둘레길 하고 이쪽으로 가면은 동산으로 올라가 볼까요? 잔디꽃도 꽃잔디꽃도 예쁘게 피기 시작했고요. 와 예쁘죠? 와 묵념꽃서부터 하늘서부터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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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쪼 할미꽃 동산인데요. 내가 자주 크로즈해서 동강 할미꽃 하고 영상 끝. 하얀 진달래도 여기 다 활짝 폈어요. 요거는 하얀 진달래. 하얀 진달래. 동강을 믿고 찍으면서 오늘의 영상 끝. 예쁘죠? 요게 동강에서, 영월 동강에서 피는 동강 할미꽃이랍니다. 찰칵 9분 영상으로 바오세미 농원에서 영상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부르니 동강할미꽃 꽃이 너무 예뻐요.